국민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가 당연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후면은 정기국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보름 사이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까? 만약 불가능하다 그러면 최순실 재산 몰수는 물 건너 가는 것인가? 재산 몰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당한 수준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섭외를 했지만 두 당의 의원님들은 발표조차도 못하겠다고 아무런 어떤 분도 섭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위원님께서도 법안들은 법안 심사 1소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 당이 2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명, 또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그 이의 제기를 한 명이라도 하면 다 그것이 법안을 통과하지, 소위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박근혜 씨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 운영해왔던 유경재단과 영남대학재단, 정수장학재단 이거는 2004년도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때 이미 문제가 돼가지고 법률적 판단까지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게 형성된 재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만 이거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한수를 못한다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에요. 2015년경에 스위스가 그동안 자신들이 이제 은닉해줬던 불법 자금을 본국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드디어 제정하기 이릅니다. 외국의 주요 정치인 및 정치인의 측근들을 명시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요. 측근들이 부패 행위 등으로 축적한 재산을 압류 몰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 스위스 정부가 직접 끼어들어서 그 동결과 몰수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몰수 소송은 소재기 기한에 제한이 없음이 명시적으로 이제 찍혀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통으로 한번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스위스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직접적인 문의를 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이것을 저는 우리 안민석 특위위원장하고 논의를 해서 당장 법무부하고 당정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